위의 상피세포가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호가 세포의 핵으로 전달된다. 그 결과 여러 종류의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점막 하부까지 염증 물질이 전달된다. 그중 인터루킨 A라는 물질은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라는 면역세포를 위 점막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. 호중구는 위 점막 내부로 침윤해 위 상피세포를 파괴한다.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위벽이 손상되는 것이다. 손상된 위세포가 제대로 재생하지 못하면 위벽이 얇아져서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고 위세포가 장세포로 바뀌는 장상피화생이 일어난다.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.